저기 뭐야 이제 자리를 네 안녕하세요 네. 아 간만에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진짜 그 내가 손수 운전하지 않고 뭐 들판을 이렇게 달려오는 그 기분 네.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이 40에도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구나 아, 이런 기쁨이 주어질 수가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댓글로는 정말 많이 뵀는데 예, 처음 뵙습니다 아, 또 일찍 도착하셨네요? 동료들한테 이제 맡기고 아, 저는 한... 하고요 양해 구한 다음에 아 오늘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 자리라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더라고요 앉아 있어라 스캉스라고 필명 쓰는 김남훈입니다 예예 아, 반갑습니다. 한꺼번에 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일제 중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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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오늘 같아요. 예문당님 출발. 안녕하세요. 최고의 어떻게 광주가 귀한데 하나씩 아, 너돌랑이세요. 상님, 여기 네. 반갑습니다. 비자라지. 아, 비자라지 마. 아니, 저 맛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카페 회원이 그냥 안 나봐요? 페니스 혹시 아시나요? 6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. 배우는. 진짜 있었어. 아 저희가 5살, 3살인데. 아 1살, 3살. 졸면서 또 어디서 누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래. 그러게 굉장히 연배가 있으시잖아요. 맞아요. 단점 포스팅이 나. 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아니지만 맞아요. 조금이는 배를 사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. 바로 멘트 알려주세요. 진짜로 진짜로. 아 예, 박동신님. 반갑습니다. 예. 뭐 이렇게. 진짜 한번 해주세요. 아 이제 오늘 코너 오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냥 코리아 시즌 4차전에서 끝나는 그런가요?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? 나 드디어 너의 수준 너무 맛있네. 너한테 맛있는 거 비수를 없으면 없고 리오리 얘기를 쓰면서 초고 걷어서 경자동에 살면 중단 리오리 뵙고 이제 이렇게 아니까 그런 내용에서는 아 저희요 출판사인데요 제가 출판 초보라서 그냥 블로그는 이제 출판 얘기보다는 그냥 독서 책 이야기 하는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멘트는 오픈 캐스트보다 훨씬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. 꼴찌님의 이러한 화려한 파티 정말 최고예요. 제가 네. 급하게 온 거예요. 아, 상품이요. 당연한 건데. 아, 열 쪽 페이저다. 저요? 아, 저 예, 연애 쪽 TV 블로그 쓰고 있는 추석이. 아, 쑥스럽다.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. 그러니까 딸 셋이 다 셋 다 대학생이고. 돌릴게요. 예. 주로 가면 이제 예.